라이카 GROSS6의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초 정도로 평이한 수준입니다. 끄는 동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1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일반적인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성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준조작의 경우는 상당히 안정된 이동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빠른 편이라기보다는 안정된 이동 특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염두에 둔 그런 조작 형태라고 구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F 속도를 이번에는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컨트라스트 12mm, 24mm 광각 상태입니다. 90mm 망원 상태를 가보겠습니다. 24mm 광각과에 비해서 약간 망원에서 약간 느려지지만 그 격차가 거의 없고 컨트라스트 AF 특징인 울렁거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형태의 AF를 제공하는 기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접사를 한번 이용하는 상태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접사 촬영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트 AF 특징인 울렁거림에서는 좀 많이 크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접 촬영은 광각에서 1cm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접사 촬영 영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90mm 망원에서는 30cm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고급 기종이기 때문에 수동 촬영, 수동 초점이 가능한 그런 기종입니다. 수동 초점을 활성화시켰을 때에는 엔디 포커스의 레버를 좌우측으로 돌리는 것으로 초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MF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좀더 느낌이 좋은 MF 사용성을 제공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MF 보조 기능을 메뉴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가운데 좀더 확대를 해서 좀더 정밀한 AF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AF 테스트의 경우 원외로 메뉴상에서 AF의 속도를 빠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오프로 할 경우에는 좀더 정밀한 형태의, 약간 속도는 살짝 느려지지만 정밀한 사용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개의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두 개의 차이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킥 모드를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경우는 온으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